혜미씨, 미안. 내가 낮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, 서점이랑 도서관 가서 자료 찾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. 아니, 이번 책이 경제 분야라 내가 잘 모르잖아. 무슨 말이야? 우리 엄마가 거길 왜? 그래서 선배는? 너 위해서 이런 말 하지, 나 위해 해? 내가 왜 죽어나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? 나 때문이겠지요. 그래서 보상해줬잖아. 너 전에는 고분고분하더니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? 난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 건데?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? 이래. 엄마 좀 만나. 일한다고? 맨날 그놈의 일은. 대체 언제 끝나는데? 글쎄. 일 끝나면 전화해. 왜 대답이 없어? 전화할게. 그때 일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엄마에게 대체 나를 왜 그랬냐 묻지 않았다.
오늘 일도 그래야 할까? 그럼 오늘 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까? 지금 기분 아주 작살이. 어디서 유부남을 만나? 미친년이 어디서 유부남을? 아니, 결혼 안 한다. 헬멧에가 그러면서.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. 운전 조심하래. 또 면허 잃지 말고. 아니, 이제 더는 그럴 수 없다. 정확히 엄마에게 말해줄 때다.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. 엄마와 한바탕 내 인생을 걸고 붙을 때가 왔다. 더는 피하지 않겠다.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된다.